안녕하세요, 여러분. 베로니카 허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실내화를 만들어 볼 거예요. X라지 사이즈로 남성분들 발 사이즈에 맞을 것 같아요. 물론 사이즈는 언제나 바꿔서 적용 가능하시고요.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패턴입니다. 서로 색깔이 다른 사각형들이 지금 요것 같은 경우는 12단이 나오는 사각형인데요.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죠. 그래서 이 사각형들이 여러 가지 색깔의 사각형들이 체크 무늬처럼 서로서로 얽혀있는 체크판 무늬를 만들 거예요. 이거는 16단이네요. 그러니까 16단이라는 거는 뒤쪽으로 또 16단이 있어서 32단이라는 거겠죠. 그래서 지금 컬러가 서로 대치되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아주 잘 보이실 거예요. 지금 이쪽이 바닥이 되고 이쪽이 요 위쪽이 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렇거든요. 네, 지금 말로 설명해서는 아마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직접 보시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. 우선 바늘은 6 사이즈, 5-6mm 정도의 사이즈로 사용을 했고요. 물론 이거를 뭐그 두께, 바늘의 두께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. 먼저 12개의 고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뜨개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 그냥 겉뜨기. 이렇게 쭉 떠주시면 이렇게 보이시죠? 이거는 이제 12개가 있는데요.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메리아스 뜨기가 뭔지 혹시 모르시다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. 총 저는 6개의 베이지와 갈색을 연결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 지금 12개가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하면은 신발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뭐랄까요? 초보분들도 하실 수 있는
뜨개질이지만 요 영상은 아무래도 약간 능숙하신 분들이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메리야스 뜨기 같은 것도 다른 영상 보시고 연습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간 길게 우선 실을 잘랐고요. 자, 이렇게 총 6개의 사각형이 있었고 옆에 지금 하나가 더 생겼죠?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혀서 실내화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한쪽에는 오른쪽에 저렇게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요번에 요 아이보리 색깔, 베이지 색깔을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하나의 사각형을 하나 더 연결할 거예요. 자,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갈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새로운 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. 연결하는 지점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. 여기서 이 간격이랑 실의 텐션을 잘 맞춰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조금 우둘투둘해져서 약간 모양이 안 예쁠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이 다음에는 그냥 보통의 뜨개로 역시 사각형을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어때요? 요 끝부분 잘 연결됐죠? 네, 이렇게 12개의 단을 만들고 나면 이제 뽑아주시면 됩니다. 네, 이제 우리가 사각형 모양으로 뜨는 거는 모두 끝이 난 상태예요. 그래서 지금 요런 모양으로 마치 수학 공부할 때 보셨던 그런 뭐 상자 접기처럼 이렇게 사각형들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요. 그 다음부터 이 바늘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다음 갈색과 갈색을 함께
연결을 해주세요. 약간 실이 너무 길어서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다음에 이렇게 실을 안쪽으로 넣어서 바깥으로 봤을 때는 꼼꼼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이렇게 숨겨줍니다. 또 이 끝부분에 실을 쭉 넣어서 잡아당겨 주시면 울퉁불퉁한 면을 최대한으로 없애고 최소한으로 남기고 이렇게 감쪽같이 연결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이번에 다른 쪽도 한번 연결해 볼까요? 이렇게 접혀서 두 개의 사각형을 다른 두 개의 사각형과 맞춰서 연결을 해 주십니다. 남아있는 실을 사용을 해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한 실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항상 오른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조금 더 확인이 편해요. 역시 마지막일 때는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아까처럼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숨겨 주세요. 지금 연결된 부분 보이시나요? 어때요? 정말로 감쪽 같죠?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베이지와 브라운이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접어서 베이지까지 만납니다. 아까 전에 제가 수학 문제집 풀 때 마치 펼쳐져 있는 직육면체 만들기 같다고 말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? 정말 똑같죠? 연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역시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네, 자. 이렇게 다 연결이 됐고요. 아까 전에 베이지와 베이지가 만나는 거 남아있죠? 여섯 번째 사각형과 네 번째 사각형이 만나는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실이 좀 많이 남기는 했지만 이거는 갈색 실이기 때문에 안에다가 숨겨주고요. 이번에는 베이지 색깔로 연결하겠습니다. 두 개 다 베이지 색깔이니까요. 오른쪽에서 시작을 합니다.
네, 역시 이렇게 베이지 색깔도 안쪽으로 숨겨줍니다. 자, 그래서 거의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. 이 부분만 연결을 해주시면 정말로 완성입니다. 이 브라운과 브라운끼리 세 개의 사각형이 모두 만나는 거예요. 둘 다 갈색이기 때문에 갈색 실로 쭉 다 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남겨주세요. 네, 이렇게 코너에 다다랐고, 그 다음 갈색과 갈색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. 이게 마지막이에요. 네, 역시 안으로 넣어주세요. 마찬가지로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숨겨주세요. 또 지금 안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실들이 남아있는데 얘네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우선은 일단은 안으로 넣어 놓을게요. 자,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다 잘라 주세요. 신고 다닐 수 있게요. 자, 어때요? 괜찮죠? 한번 만들어서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?